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와 함께 또 많은 공부 해주고 계신 분이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철강 어떻습니까? 철강이요? 네, 철강 괜찮나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좋아요. 요즘에 분위기가. 네. 그래서 좀 단기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 생각은 해요. 너무 쏠린 것 같아서. 네,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올해 업황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주가가 좀 너무 좀 쏠리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철강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닌데 업황 때문에 꺾인다기보다는 만약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조금 철강이나 조선주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요? 아니, 이게 서로 대비되는 지금 업종들이에요. 아, 그래요? 서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가 만약에 움직이면 아, 그쪽으로 쏠려서 네, 그쪽으로 좀 약간 모멘텀이 붙으면서 아. 이제 민감주는 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속 삼성전자 현대차 약하면 아.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비중 축소 타이밍을 잡을 때 좀 아. 삼성전자 현대차 보면서 잡는 아, 것도 그런 걸또 같이 봐요. 아, 그런 왜냐면 같이 안 움직이거든요. 아, 이게 그래요? 서로 상극이에요, 지금. 아. 네, 미국의 아, 기술주랑 네네. 미국 기술주도 요즘에 안 가잖아요, 잘. 아. 근데 미국에서도 경기 민감주는 많이 가고. 그러니까 서로 대치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IT 대표주로 오늘 좀, 뭐, 예를 들면 지른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는 좀, 민감주는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아, 근데 어제 장이 좀 톡톡했던 것 같아요. 어제 장이요? 네. 네, 맞아요. 좀 벌겋지 않았어요? 어제? 빨갰는데 네.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는 별로 안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빼고는. 대형주 안 하는 분들은 어제 재미가 없었죠, 진짜. 아니, 대형주 안 하는 사람들이 재미가 있었고. 네. 대형주 삼전이다, 현대차 이거 재미없었고. 네. 그런 거죠. 네. 근데 아마 그래서 대부분 재미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월부터 개인 투자분들이 그 시총 1등부터 10등까지 많이 사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네. 좀 재미없는 장은 맞습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아, 약하네. 네. 아, 저는 오른 분 하나 있었어요. 두 개인가?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네네, 뭐. 그래. 네? 그, 잘 판단해야 돼. 왜냐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오를 때는 에 하다가 삼성전자 현대차 빠져도 에 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지. 저는 어제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네. 근데 좋은 날도 있다고 아, 있으면 있다고 그래. 아, 요즘 어제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Not bad, yeah, man. Not bad.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슈 체크 좀 해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예, 예, 예. 네. 오늘은 제가 그 이제 보고서부터 좀 예, 한 시간 얼마 남진 않은데 일단 이제 첫 번째 보고서는 한 이틀 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이건 대신증권의 그 이경민 애널리스트가 네. 좀 자주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시황 관련해서 이번 네. 달 좀 전망을 해주신 자료인데 일단은 요즘 좀 시각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경기 민감주 보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경민 애널리스트는 계속 좀 성장주 봐야 된다. 그 논리를 굽히지 않고 계신 네. 것 같고요. 일단은 5월 달에도 코스피는 상승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고 코스피 밴드는 3,380까지 좀 잡아줬습니다. 3,100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현재 우리나라 PER은 12배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인메이 가능성은 없다. 5월에 팔아라. 이런 증시 개건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네.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이나 공매도가 코스피 상승 추세에 미친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좀 기저효과 아니냐, 좀 일시적인 상승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역시 뭐 공매도도 지금 최근에 보면 공매도도 그렇게 시장이 큰 영향을 안 주는 것 같긴 해요. 지금 네. 이번 주 후반 들어와서는. 그리고 주목할 변수는 이제 실물경제 지표인데, 이 실물경제 지표는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이고, 특히 이번에 한국의 수출 개선도 이어졌고, 2021년 한국의 영업이익이 193조, 순이익이 143조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뭐 펀더멘털 부분은 오히려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부진했던 좀 기존 주도주라든가 대형주 같은 경우 오히려 한국의 기업이익이 개선되고 또 달러가 약세화 전환되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라 그러죠. 뭐 BBIG, 네. 또 신재생에너지, 수출주 이쪽을 좀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그리고 일단 5월 중순에 이제 글로벌 물가 지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시크리컬하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하고 금융주도 일단 그래도 추가적으로 오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적기는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5월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동반해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경기 민감주나 금융주도 워낙 좀 강한 상태인데 5월 한 달 동안 봤을 때는 좀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올해 큰 흐름상으로는 하반기에는 그 인터넷, 2차 전지, 기계, 신재생에너지, 반도체, 자동차 네. 이쪽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여전히 경기 민감주가 뭐 좋은 거를 부인한 건 아닌데요. 일단 하반기를 봤을 때는 기존의 주도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뭐 끊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좀 보고서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어제 밤에 저 여의도 둘둘치킨 가셨습니까? 둘둘치킨? 네. 다 걸렸잖아요. 어디서? 아유, 우리 저 채팅장에서 네, 둘둘 치킨 막 다리 막 뜯고 계신 거 봤다고. 아, 치킨 안 먹었어요. 번데기 먹었어요. 그러셨어요? 2차 갔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옆에 그 중국 식당에서. 아, 둘둘 치킨을 가셨고. 네, 여태 중국 식당에서 친구하고 빼간 한 잔 먹고 옆에 가서 둘둘 치킨으로 맥주 한 잔 딱 먹고 입가시. 네. 치킨 안 먹었습니다. 번데기 먹었습니다.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상 우리가. 아. 마음을 이렇게. 아 근데 그것도 네. 의식해가지고 뭐 방에 가서 먹고 전 그런 건 안 합니다. 내가 뭐 제일 좋습니까? 당당하게. 네. 그 이제 오픈된 그 노상 있잖아. 네네네. 이제. 아 너무 좋죠. 요즘 날씨도 좋고. 발코니 같은데 네. 거기서 먹거든. 아 그렇습니까? 아 둘둘. 아 그럼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여러분도. 뭐 네. 그럼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럼요. 네. 혹시 또 압니까? 그런 데서 만나시면 우리 김프로님이 계산도 다 해줍니다. 흔치는 않습니다.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이고, 김프로님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계산서 이렇게 갖고 오라고 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는 척 하시고. 자 그러면 네. 오늘 어떻게 일정을 네, 일정 간단히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장중에 제일 중요한 지수, 그 지표는 중국의 4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또 중국 증시 변동성 나오니까 체크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독일의 3월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유로존 뭐 경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게 오늘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됩니다. 실업률하고. 그래서 또 이 워낙 요즘에 긴축 이슈 나오니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제 ECB 유럽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연설이 좀 예정돼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로는 일단 그 인도도 지금 중국의 화웨이하고 이제 중흥통신이라 그러죠. 5G 사업을 좀 배제하겠다고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들은 자국 외에선 좀 영업하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선주는 계속 좋은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그 뉴스 보니까 현대하고 대우조선해양이 그 오랜만에 그 해양 플랜트 있잖아요. 이거 수주받은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브라질에서 한 기씩 수주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5주, 각각 2.5조 원 규모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커서 오늘 좀 주가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삼성중공업 때문에 사실 다른 조선주들도 좀 네, 영향을 받았더니 받았어요. 다시 다 양전해 버렸네. 근데 사실 다른 조선사들은 다 그 재무 구조가 좋아요. 현대미포조선은 부채 비율이 50%밖에 안 돼요. 아, 부채도 아, 미리 다 했구나. 예. 삼성중공업은 왜 그런 거예요? 삼성중공업은 아. 워낙 부채가 많고요. 그 드릴십 때문에 그래요.
드릴십 그게 소송도 많이 들어갔고 연간만 몇 천억씩.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착시가 있는 거야. 삼성 붙으면 다 재무구조 좋을 거다. 그제? 아 그렇잖아요. 네. 아 그래. 삼성이 재무구조가 나빠? 그리고 훅 들어갔는데 제일 나쁘네. 중공업이. 네. 삼성엔 전자가 있고 후자가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네? 아, 삼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아니 그렇잖아. 대우조선보다 삼성중공업이 재무구조가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 네. 아니 삼성중공업은 누구 거예요? 삼성전자 전자 거라니까. 네. 아 전자 거예요. 네, 전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 당연히 뭐 이해서 좋겠지 많이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는데 재무제표 보면 깜짝 놀란 게 5년간 엄청난 적자를 봤어요. 아. 분기마다 계속 적자가 아, 나와서 잘 좀 해주세요.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 진짜. 자 아니, 그러면 네. 뭡니까? 오늘 한번 저 감자도 하고. 네, 감자는 삶아 드시고. 네. 항상. 자, 그러면 오늘 증시 한번 개정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코스피는 3,181 포인트의 상승 출발을 좀 해줬고요. 예, 그다음에 코스닥은 973 포인트, 한 4 포인트. 양 시장 좀 비슷하게 상승세로 일단 출발은 잘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뭐 종목들은 오늘도 좀 시총 상위 기업들은 조금 아직은 부진해요. 네, 아직까지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좀 하락 출발했고 오늘 좀 강세 보이는 이제 그 종목은 일단 눈에 띄는 게 휠라홀딩스인데 네? 미국의 그 아큐시네트가 매출이 잘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 아 타이틀리스트. 네 타이틀리스트. 응? 타이틀리스트 공이잖아요. 공. 네 맞아요 맞아요. 그 한국 나소 같은 데서 그 공을 만들거든요. 네. 아 지금 물량을 못 댄다네. 어 무슨 공을? 아니 골프공이 지금 골프가 아~ 골프인 거 엄청 늘었잖아요. 네. 아, 근데 골프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로스트 볼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골프 인구가 오면 다 백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딱 뭐 물에 쳐박고 산에 가고 그러니까 로스트 볼이 없냐. 그러니까 아~ 골프공의 수요가 골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구나. 그게 폭발적으로 느는 거지. 아, 왜냐면 다들 못 치는 사람들이 는 거지. 그러니까 네. 잘 치는 사람 한 30년 된 저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면 공 하나 가지고 한 달도 버티거든. 한 달이나 버티세요. 아니 과하게 얘기하면 안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백돌이는 뭐 한 박스를 갖고 다 잊어버리거든. 맞아요, 또 사야 돼. 네. 실제로. 아 그래서 그 아 그거 저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아큐시네트 저거 잘 될 거야 아마. 네. 그래서 휠라홀딩스 최대 주주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뉴스 때문에 오늘 7% 일단 오르는 것 같고 또 녹십자는 최근에 이제 백신 CMO 기대감으로 오늘 3%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수주 발표했던 그 대우조선이나 한국조선의 양도 좀 오르고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좀 올라가는데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SK 이노 아까 뉴스는 나왔습니다. 한번 말씀드리면 네. SK 이노베이션이 폭스바겐하고 서로 뭐 안 한다고 할 때 언제고 합작사 만든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가지고 그 하버트 다스라는 그 이제 이 폭스바겐 최고 경영자가 배터리셀 공장 건설을 위해서 외부 자금 조달처를 좀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 자기 혼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네네네.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들 배터리 공장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합작사를 설립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이노베이션이 좀 유력하게 좀 거론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추측이니까 너무 뭐 100%라고 믿지 마시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는 좀 좋은 뉴스는 아닌가. 일단은 왜냐하면 내재화가 쉽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통회사 중에서 롯데쇼핑도 오늘 조금 반등했고 지주회사 중에서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도 오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회사 GS리테일도 올라가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소비재 기업들이 다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음식료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그렇죠. 밀 가격 그래서 음식료 또 대표 주자인 CJ제일제당도 오늘 이제 가격 인상 좋아요. 기대감 2.3%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도 역시 뭐 IT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여전히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면서 IT 대표주들은 오늘도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워낙 많으셔서 좀 재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언제쯤 반등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CS윈드가 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는 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괜찮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올랐고 어제 아마 공급 계약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대웅제약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한 5% 정도 네.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 오랜만에 바이오주들이 그래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시즌 괜찮고요. 실리콘웍스가 원래 LG그룹 계열사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삼성에 납품한다는 얘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오늘 한 5% 정도 올랐고 바이넥스도 한 5% 정도 올랐는데 뭐 백신 CMO 기대감 역시 녹십자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랜만에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좀 괜찮습니다. 뭐 이오테크닉스나 네페스도 괜찮고 어제 후실적 발표했던 서울반도체도 일단 오늘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그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좀 차익 매물 나와서 조금 약한 것 같고요. 네. 5G 장비주는 역시 아직도 조금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도 좀 야, 저도 좀 한번 좋은 말씀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항상 빠지고만 있어서 좀 답답하네요. 진짜 연부장님께서 염장을 지으셨네. 와, 많이 보지. 아, 근데 저는 이 정도면 시장은 옳게 가고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됐습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3,180이 그대로입니다. 시초가 부근이고 한 4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도 일단 3포인트 올라서 973포인트. 일단 지금 최근 3일째 반등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전부터 개인 투자분들이 1,400억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입니다. 한 1,100억 정도 매도하면서 네. 주로 외국인은 IT 업종 위주로 일단 오늘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계속 좀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그 이제 환불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77억 7조 정도 이제 그 예탁금을 찍었거든요. 월요일 네. 기준으로. 근데 화요일 기준으로 나온 건 한 4조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73조 정도. 근데 이게 70조 원 정도 예탁금이 유지되는지 한번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코로나19 그 스푸트니크 백신 관련주나 오늘은 백신 CMO 업체들이 왜냐면 미국에서도 이제 백신 지적재산권 예, 공개한다. 러시아도 예, 밀어준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는 이게 좀 큰 호재로 좀 작용하는 것 같고요. 조선주 역시 오늘 세고 건설 대표주들도 최근에 이제 수주 기대감 또 주택 공급 이번에 또 새로 임명되신 분이 좀 약간 또 성향이 굉장히 좀 그 민간 공급 쪽으로도 우호적인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 국토부 장관이 네. 변창흠 장관보다는 좀 더 우호적이어서 주가 오늘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LH에 맡기겠습니까? 네. 이 마당에. 네. 네? 네. 말이 안 되잖아. 네. LH에 맡긴다는 게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백화점주들도 좋고요. 예, 백화점 실적들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괜찮고 원자력 발전, 영화 관련주, 코로나19에서 좀 탈출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오늘 괜찮은 것 같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대표주, 반도체 대표주, 성장 기업들은 일단 오늘까지 아직은 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민우 씨는 한 번은 내가 해코지 한번 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김민우 씨.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증권사 리포트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일단 그 보고서 중에서는 조선주 보고서는 좀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 SK증권의 그 유승우 애널리스트가 적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에 한국조선해양이 빅사이클 얘기를 한번 꺼냈거든요. 이제 IR 그 이제 실적 발표할 때 네. 근데 이제 유승우 애널리스트는 빅사이클보다는 좀 소사이클 아니냐 이렇게 좀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빅사이클은 2024년도로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빠르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최근 조선주들의 주가가 지난 몇 년간의 역사적 고점을 뚫고 지금 상승세인데 보통 PBR 기준으로 많이 잡는데 대형 조선사들이 이제 다 한 배를 넘어갔어요.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되게 높은 상황이고 2004년도에 그 브릭스 랠리라고 아마 요새 이런 용어 이제 안 쓰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브릭스 뭐 브라질 러시아 뭐 해가지고 굉장히 그 랠리가 좀 있었죠. 신흥국 투자 사이클 도래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역사적 고점을 형성한 뒤에 이제 계속해서 뭐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브릭스 랠리 때 쏟아졌던 그 발주 물량이 좀 이제 폐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빅사이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남아 있는데 네. 이 애널리스트분은 2, 30년 주기로 이게 폐선이 이제 다시 신조선이 좀 발주가 되긴 하는데 20년 된 선박들에 대해서는 교체 발주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2024년부터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적어도 그래서 현재는 데사이클에 일단은 초입이다 초입은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데사이클은 좀 시간은 남아 있고 다만 소사이클은 시작된 것 같다 보통 3, 4년 주기로 이게 반복이 된대요 그래서 2018년도 말에 그 소사이클이 한번 진행이 됐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2021년 말에 원래 소사이클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너무나 발주가 안 돼가지고 이연 효과로 그 발주 시기가 좀 당겨져 버렸대요 올해로 올해 초로 그래서 소사이클은 올해 초부터 이미 시작이 됐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렇다고 발주가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배가 좀 부족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해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계속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도 좋은 사이클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엄청난 빅 사이클을 아직 좀 기대하기는 좀 더 체크해 볼 건 좀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빅사 아니고 소사 네 소사이클 소사이클만 해도 굉장히 좋은 모멘텀 네네네 네. 그리고 타겟 PBR을 1.26배로 잡아주셨는데 보통 지금 한국 조선해양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 회사들 같은 경우 PBR이 1배 수준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 정도 추가 상승 여러 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PBR 1.2배면 20%니까. 다만 여기서 현대 미포조선은 이미 이걸 넘어갔기 때문에 미포조선이 좀 약간 가격 매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한국 조선해양 그다음에 그 대우조선해양은 좀 상승 여력은 좀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선주 투자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디스플레이 관련해 가지고는 그 삼성이 그 LG 디스플레이의 OLED TV 패널을 뭐 도입한다는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 KB 증권에서 한 자료가 나왔는데 일단 5월 6일 날 IT 전문 매체 D11에서 이 좀 보도를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 도입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 계획 없다고 예전에 한번 부인한 바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우리가 결론을 낼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걸 가정을 했을 때 뭐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적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LCD 패널 가격이 워낙 좀 많이 올라가 가지고 이게 LCD 패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 TV를 만들 때 비용 압박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OLED TV랑 가격 차가 얼마 없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은 OLED 한다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중국의 LCD 패널 가격 결정권을 견제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QD OLED도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QD OLED, 그러니까 LG 거를 도입을 하면서 QD OLED 생산 능력 확대를 독려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더 압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너네들 좀 빨리 만들어라. 네. 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효과로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TV 패널 공급 능력을 한 1천만 대 정도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가 8천만 대. 내년에 한 1000만 대까지 예상을 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럼 언제 할 거냐 올해 4분기부터 아마 패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 생산 능력은 3만 장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생산 능력이 한 20%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년도에 뭐 수율이 올라가면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좀 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OLED TV도 좀 대중화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OLED 관련 기업들도 좀 잘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워낙 큰 기업이니까 탑픽으로는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를 일단은 좀 적어주셨으니까 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에서 이제 그 정의훈 애널리스트가 좀 적어주신 건데 요새 또 우주 관련해서는 또 많이 시들시들해졌는데 네네. 그 어제 한 언론 기사 가지고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그 스타쉽이 어제 다섯 번의 도전 끝에 시험 착륙 성공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화성에 뭐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네. 어제 시험 발사를 했고 다섯 번 만에 드디어 이 목표 고도 10km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제대로 착륙에 성공을 했대요. 그동안 이제 착륙할 때 다 실패해가지고 네네네. 안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민간 우주산업 개발 영역을 한층 더 넓혔다고 적어주셨고, 이 스페이스X의 로켓이 굉장히 좀 종류가 좀 다양하긴 한데, 이 스타쉽의 최종 형태가 일단은 그 로켓과 로켓이 슈퍼헤비와 스타쉽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이게 만약에 좀 성공함으로 인해서 달이나 화성으로 이착륙이 좀 가능해졌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본격적인 또 우주 시대가 개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 또 예전에 그 블루 오리진이라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만든 회사잖아요. 자기 돈 1조 들여가지고 계속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7월 20일 날 유인 중궤도 비행을 그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잠깐 이제 고도 100km까지 이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잠깐 이제 우주에 떠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우주 유영을 잠깐 하고 내려오는 거죠. 아, 우주 잠깐 갔다가 지구를 딱 보는 거지. 네, 지구를 보고 지구를 볼 수 있도록 대기권 밖에서 그냥 지구 구경. 네, 지구 구경. 예, 지구 구경. 근데 거기서 6명이 탑재라는 탑승을 하는데 한 명을 민간인한테 양도를 한대요. 그래서 그 경매에 붙인다고 합니다. 그 경매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민간인이 이제 경매에 입찰하신 분은 아, 경매니까 가격은 뭐 계속 굉장히 뭐 비싸겠죠. 네. 그거 한다고 아마존 주식 파는가 보다. 지금 아마존이 빠진 이유가 제프 베조스. 아, 제프 베조스가 계속 자꾸 팔아가지고 그렇다는데.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참 돈 많이 벌면 네? 할 일이 많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타고 가나? 자기 한번 타나? 저요? 아니. 아, 베조스. 자기 어떻게 타 지금 김민우 때문에. 제프 베조스 말이야. 아, 예. 한번 가겠죠. 한번 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착륙 성공으로 이제 로켓 발사 비용이랑 우주 산업이 장벽을 한 단계 더 낮췄고, 블루 오리진 동안 이제 민간 우주 여행 계획 발표를 했기 때문에 10월에는 또 우리나라도 이제 발사체 하나 발사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보자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네. 한번 이것도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그 한국투자증권의 시황 보고서인데, 그 인플레에 대한 이제 대비라는 이제 자료를 좀 적어주셨고, 이제 주간 뭐 시황 보고서로 보시면 좋겠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증시가 어쨌든 이제 그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다음 주에도 아마 그 박스권 3140에서 3240선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펀더멘털 측면에서 달라진 거는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이 좀 안 좋은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일단 수습은 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공매도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는 적어줬어요. 오히려 근데 공매도가 나오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반사이익 얻었다. 왜냐하면 성장주를 공매도 그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반대로 좀 가격이 쌌던 그 경기 민감주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았다. 네. 이렇게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고 적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국면에서는 시크리컬 업종이 과거에도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좀 타당하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다만 이제 다음 주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이 예정이 돼 있대요. 그래서 그 11일 날 그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이 예정돼 있고, 클라리다 부의장도 지금 연준의 2인자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12일 날 발언을 하는데, 옐런 재무장관이 워낙 안 좋은 발언을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진짜로 우호적인 발언을 할지 아니면 아, 또 이 물가 위험한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스탠스를 아, 취할지 한번 옐런 재무장관의 노련한 한수였나? 자기가 먼저 썸빵을 날리면은 연준 애들이 뭐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어. 네.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좀 시장을 달래는 발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다음 주에는 그 연준 위원들 발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네. 다 네. 어느 팀에 끝났네. 네. 네. 벌써 9시 20분이에요. 네. 지금 아직 장 좋을 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이따가 아니, 아, 오후에 빠질 것 같으신가요? 우리나라 5G 그 투자자 전체를 위해서 네. 자기가 김민우를 읍참 마속하는 게 어떠냐? 아이, 어때? 아니 진짜 제가 만약에 팔아서 올라간다면 네.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다 팔라고 하면 팔겠습니다. 아니 뭐 최선을 다해야지. 네. 아 혼자 뭐 마이너스 30 먹고 뭐 30 뭐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기분 좋다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같이 가야죠. 근데 왠지 파시면 진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에 왠지 팔아봐. 파시면 반만 해봐. 반만 팔아볼까? 오늘 한번 팔아볼까 진짜 그러면? 사실 보면은 아 이건 네. 이제 솔직히 5G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누가 봐도 제일 안 좋은 섹터가 5G는 맞잖아요. 아, 왜 안 좋은 건데? 뭐 안 좋을 이유가 뭐가 일단 있어요? 일단 우리 국내에서도 5G 투자한다고 했다가 지금 얼마 전에도 뭐 투자 지금 계속 줄인다는 얘기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한국도 기대감이 없고 미국에서는 발주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 뉴스가 없어요. 자, 네, 이래 버리니까 그러다가 쭉 지나다가 연말쯤 6G 되는 네.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네. 반은 못 팔고 3분의 1만 딱 팔아볼게요.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아요. 딱 3분의 1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3분의 1 정리니까 그렇게 말하고 계시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면 나머지 다 팔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은 저한테 따로 돈 좀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